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증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에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명예에 집착하여 맏아들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집착하여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집착하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깊이 집착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죽으면 집착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집착하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자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자 베냐민이 없어지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그는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욕망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갖되 하나님께 맡기는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야곱에게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는 아우를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우는 막내 베냐민을 말합니다. 이전에 형들이 양식을 애굽에서 사올 때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곡식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지 않으면 형들은 애굽에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아들들은 요셉이 아우가 있느냐고 물어보아 있다고 대답한 것이지 누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은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라헬에 대한 집착에서 온 것이죠. 8절로 9절에 보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도 없고 야곱의 가족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곡식을 사오고 곡식을 사와야 가족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다 사는 길이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재산을 담보물로 잡고 돈을 빌려주죠.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압류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베냐민을 담보하여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담보물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생명을 담보하셔서 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0절로 13절에 말씀해 보면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고자 결단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야곱은 고육지책으로 베냐민을 보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지나친 집착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여러 상황에서 이런 집착을 포기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선물도 함께 보내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풀고자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 곧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돈도 갑절을 가지고 가고 전에 자루에 넣어둔 돈도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냐민을 포기하였습니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소원을 갚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성애 중인 전능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감당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전능자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그는 잃었다고 생각한 시므온과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이 강한 것을 아시고 라헬의 아들 요셉도 맡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사랑하였습니다. 양치는 일도 시키지 않고 집에만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은 요셉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포기하지 않자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요셉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더 잘 키우셨습니다. 그를 더 강한 사람, 순결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더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잘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까? 직장을 가진 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양을 더 잘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더 잘 칠 수 있습니까?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돌보되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결국은 자식을 망칩니다. 엘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다 자식도 죽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기함으로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드림으로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왕에게 나가서 그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직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내려놓지 못하여 영생을 잃었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맨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면 사람이 와도 도망을 못 간다고 합니다. 손에서 바나나를 놓으면 도망가 살 수 있고 나무에 많이 달린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데 놓지를 못합니다. 결국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도 포기함으로 얻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는 난초를 키우는데 난초에 집착하여 항상 자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초를 포기하고 남에게 주었을 때 그는 큰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난초를 포기하고 집착에서 해방되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도 소유에 매인 것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만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는 하버드 박사 출신으로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몽골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몽골 일회교회 평신도 목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소유하고 행복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도 포기하고 미국 생활도 포기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왔을 때 박사학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소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몽골대 교수요 교회의 목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체험한 후에 앞날의 방향과 계획,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자신의 생명과 건강, 결과를 예상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이 지은 죄와 남을 판단하는 교만, 명예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까지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청지기들에게 형들을 집에 인도하여 드리게 하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점심 만찬 먹을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자루에서 나온 돈의 일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강제로 잡아 노예 삼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치른 돈이 자신들의 자루에서 나왔는데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누가 넣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돈의 두 배나 더 가져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호의조차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청지기는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권 편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돈을 넣어주신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발을 씻고 나귀들도 먹이를 먹었습니다. 증오가 되어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세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다시 한번 꿈이 이루어졌죠? 전에는 10명의 형이 절하였습니다.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이 절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11별이 절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와 달이 절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는 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대하였습니다. 아직 형들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시기심과 거짓됨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요셉은 정을 억제하고 형들의 죄악을 완전히 회개시키는 사랑을 하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33절로 34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형들만 따로 식사를 차리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이에 따라서 앉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를 더 주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눈에 보이게 나타냈습니다. 형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아직도 동생을 시기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과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서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이를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시기심이 해결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는 시기하지 않고 아들을 자랑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시기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머리를 때렸을 때 함께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픔을 모르면 두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 입이 밥을 먹을 때 한 몸이면 다른 입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형들은 마치 한 몸과 같이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다른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기 애와 자기 의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애와 자기 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이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놓도록 강권하신 것입니다. 라이를 내려놓고 요셉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내려놓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독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애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애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기 애와 시기심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았으나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자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벨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천천이라고 하자 시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악령이 들어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들어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도 시기심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그렇지 못한 자신들이 시기하여 핍박합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기한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십니다. 현세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과 가족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애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베드로가 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왜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것은 이런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꼭 돈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가 돈을 사랑했다면 그가 돈을 던지고 자살하여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포기하도록 강권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아까지 포기하고 나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